철광석 가격 폭등에 이어서 철강 제품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철강 제품 가격의 그 폭이 좀 치솟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철광석 가격이 연일 그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세계 철강 생산국이기 때문에 중국 칭다오 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네. 이를 예로 들면 현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200달러를 뚫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7일이었습니다. 이게 21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흐름이었는데 인데요. 네. 6일 같은 경우에 사상 처음으로 보시다시피 톤당 2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8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 상승세가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올해 들어서는 연초 대비 30%가 올랐습니다. 자, 올해는 이유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 근데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과 호주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역 갈등, 대화 단절 이러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세계 1위의 철광석 생산국이 호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철광석 수입의 60%를 호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수출국이 호주와 그리고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철광석 수출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 철강 생산국이기 때문에 생산 기지인 중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가전 등의 소재에 쓰이는 기초 철강재가 이제 열연 강판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냉연 강판 그리고 선박 만들 때 쓰는 후판 이런 제품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원재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철강사들이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강석이라는 것이 뭐 기계 조선 또 뭐 우리 가전이라든지 건설에 뭐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인데 이렇다면 이제 철강 제품을 수요로 하는 그런 제조 기업들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그런 섹터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철강석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업계의 전망 또한 더해지다 보니까 철강석을 재료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철강재 판매 인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포스코, 현대건설 등 철강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철강재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더구나 수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납품 단가에 철강재 가격 인상을 반영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대요. 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이 철강업계 제조업의 희망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 또한 지난해보다 수주도 증가했고 사실상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어 잖아요. 그런데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철강재 가격 인상이 결국 적자와 흑자를 가를 수 있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철강업계랑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성종 기자. 네. 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사들에게 이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서 물량 공급을 늘려라라고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재 풀 가동 중인 상태이고요. 또 수출 물량 일부를 내수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또 생산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없는 게 철강 고로 관련돼서는 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무리해서는 네.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와 한국철강협회는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협회 회원사를 소집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뭐 철강 제품의 품목별 수급 상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오는 13일에는 기계, 조선, 기자재 등 수요단체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고로가 용광로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마침 또 우리 유튜브의 이재행님께서 용광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철광석가 폭등이 철강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철강이 단계별로 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중간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최종 제품 가격이 따라서 영향을 미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 가격이 인상된다면 뭐 모두가 해피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간재를 만들어서 이제 수요 단계에 공급하는 그 제품 단가를 높였습니다.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열연 강판 제품이랄지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후판, 또 건설사에 공급하는 철근 가격 등이 조금씩 다 올려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철강사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증명이 이미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 과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수요가 받아주는 수준이니까 이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선을 넘으면 또 추가 가격 인상이 힘들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또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철강사에서 강제를 받아서 가공 유통을 해야 되는데 최종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게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게 또 더더욱 소비자들, 그러니까 최종 소매 단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격 인상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장에서 특히나 이제 철강 주요 기업들 다 지금 빨강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강판이 가장 급등을 하고 있고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또 KG 동부제철 이런 순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 기자. 네. KG 동부제철에 다녀오셨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철강 업체는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부담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 KG 동부제철이요, 당진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최첨단 생산 설비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컬러 라인을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다녀온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럼 현장에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KG 동부제철의 충남 당진 공장입니다. 기업의 주력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칼라 강판의 생산 라인을 갖춤으로써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KG 동부제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1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G 동부제철은 10일 충남 당진 공장에서 컬러라인 기술연구소 준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KG그룹의 동부제철 인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컬러 강판 분야로 제시하고 충남 당진 공장에 95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1년의 공사 기간 끝에 컬러 강판 생산 라인 2기를 증설한 겁니다. 컬러 강판은 열연 강판에 도료나 필름을 입힌 특수 강판으로 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이나 건축용 내외장재로 쓰이는 철강업계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강판입니다. KG 동부제철은 기존 인천공장 내에 컬러강판 생산 라인 4기를 운영해 연간 약 50만 톤의 컬러강판을 생산해왔습니다. 이번에 가전용 제품 생산과 건자재용 컬러강판 생산 라인이 당진공장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30만 톤이 추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컬러 강판 설비는 생산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으로, 함께 선보인 기술연구소 역시 철강 분야의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기여해 차별화된 제품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칼라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은 저는 세상 속의 KG 동부제철이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겠다고 사실은 첫 선을 보인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KG 동부제철은 앞으로 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KG 동부제철은 최근 출시한 불소 라미네이트 컬러 강판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양산에 판매에 나선 항바이러스 컬러 강판, 작년 1000톤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해 수익성을 높인 불연 컬러 강판 등 내화학성, 내후성, 친환경 등의 특징을 지닌 고부가가치 제품을 당진 공장에서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날 준공식엔 곽재선 KG 동부제철 회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정탁 포스코 부사장,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장,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는 생산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이끈 기술자에게 부여하는 명장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인쇄 칼라 강판은 나무, 대리석, 스테인리스 등
자연재로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수한 생산성입니다. 세 번째로서 미래한 표면 품질입니다. 가전 외관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KG 동부제철은 마진이 높은 컬러 강판 판매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경영 정상화를 내건 이후 작년 연결 기준으로 순이익 669억 원을 달성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분기마다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며 11년 만에 연간 순이익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일시적 수출 위축에도 3분기 이후 정상화됐고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컬러 가전 교체나 인테리어 수요 급증으로 컬러 강판 판매가 늘어나 위기를 돌파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컬러 강판은 해외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입니다. KG 동부제철의 현재 제품 판매량에서 컬러 강판은 약 21.6% 비중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은 컬러 강판의 영업이익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회사 전 제품의 평균 톤당 영업이익 대비 1.6배 수준에서 약 1.9배 수준으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G 동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네, 취재 내용이 굉장히 뭐 탄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컬러 강판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KG 동부제철이 이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현재 다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실적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실적 개선 추이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